앞으로 도내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8.5% 이상에서 5%로 완화됩니다. 경상북도는 주택 재개발 지구 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을 5%까지만 지어도 되며 세입자 조사에서 이 비율보다 높을 경우 5%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.